everyone. Hello, Grammar Level 3 강의를 맡게 된 박현진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드디어 중3이 되었어요. 중3이 됐다면은 이제는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 가까워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치? 특히 우리 친구들 이제 영어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어려워? 문법이 어려워요 라고 하는 친구들 진짜 많은 것 같던데 우리 친구들 중에 이거 클릭했으니까 문법 강의 또 관심이 있어서 클릭을 했겠지? 자, 선생님은 사실 이 문법을 공부함에 있어서 진짜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야.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미국에서 좀 생활을 했는데 어렸을 때 다시 돌아왔을 때 중학생 전에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랑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이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이렇게 한국에서 학교 생활을 하게 됐어. 그러면서 영어 이제 공부도 당연히 한국식으로 받게 되었겠지? 영어 시험을 보는데 너무 어려운 거야. 특히 이 문법 용어가 너무너무 짜증이 나서 배우고 싶지가 않아, 그치?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시간 낭비를 좀 많이 했어. 그래서 선생님이 시간이 지나면서 아, 그럴 필요가 없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거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최대한 선생님처럼 그렇게 시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그냥 한 방에 빵 끝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번 코스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교 가기 전에 최대한 문법을 탄탄하게 기본기를 다져주고 가야지 좀 시행착오가 없을 것 같거든.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문법이 안 돼 있는 것 같다, 아니면 좀 더 필요한 것 같다 라고 생각한 친구들은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 공부를 하게 될지 간단히 보도록 할 텐데 일단 우리가 진행할 교재는 GrammarWise Level 3라고 하는 이 교재야. 자, 이 교재 같은 경우에는 인강 진행할 때 진짜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교재라고 선생님이 생각을 해서 선택을 했고, 독학을 할 때 좋은 교재와 이렇게 선생님이랑 강의를 하면서 같이 공부할 때 좋은 교재가 다르거든. 아, 이거는 선생님이 강의를 할 때 좋은 교재인 것 같아. 자, 강의 시간 진짜 많이 고민을 했는데 10분, 막 5분 이러면 진짜 좋겠지. 하지만 너희가 만약에 막 짧아서 좋아, 끝났어, 그런데 뭘 배웠지? 이러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1시간, 2시간 이렇게 하면 너희가 클릭 안 할 거잖아, 그치? 그리고 또 다른 거 공부도 해야 되는데 막 영어를 하루에 2시간 들을 순 없잖아. 제일 효율적인 시간이 30분이더라고. 선생님이 여러 가지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우리가 개념 공부를 하면서 그 개념 공부를 같이 이제 문제풀이에 적용을 할 거야, 한 강의에서. 그 시간 이제 미니멈이 바로 이 30분이다 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자, 총 33강 수업이 진행이 될 건데 인강의 장점 뭐가 있지? 그치? 우리 친구들이 필요한 부분부터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필요한 부분만 들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33강이 있지만 우리 친구들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잘 활용을 해줬으면 좋겠어. 자, 네이티브 발음. 선생님은 이제 그래도 미국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미국식, 이제 표준 미국식 발음인 것 같아, 개인적으로. 물론 요새는 여러 가지 다른 발음, 뭐 영국, 호주, 인도 다 이제 있지만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거나 아니면 다른 시험 공부를 한다거나 했을 때 제일 많이 접하게 되는 거는 미국식 발음이란 말이야. 뭐 리스닝도 요새는 다른 발음 섞여서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 베이스는 미국식 발음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게 발음 계속 읽어주는 거 익숙해지면은 당연히 뭐 리스닝이라던가 나중에 스피킹 할 때도 리스닝 해야지 스피킹 나올 거 아니야. 그런 것도 또 도움이 될 거고 너희도 모르게 들었던 발음이 막 나오겠지. 그런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간단하게 강의 목차를 보도록 할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뭐 1강이 이거고요, 2강이 이거고요, 이거 아니고 여기에 있는 거는 지금 큰 틀이고 세부적으로 이제 뭐 몇 강이 있어, 그치, 각각. 자,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쭉 있는데 다 중요하고 좋지. 하지만 우리가 시험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나오는 것보다는 이제 중요하게 다루고 이런 게 다르잖아. 예를 들면 뭐 여기서는 뭐 한 두 문제 나와. 근데 막 여기에서 막 세 문제 나와. 이러면은 그 한 문제 차이가 좀 크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부분에서 선생님이 더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많이 나오는 유형을 더 시간을 쏟아서 설명을 하게 되겠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 선생님 저는요 다른 거 뭐 예를 들면 이거는 형태는 다 알고요, 저는 뭐 시제가 좀 부족합니다. 그럼 시제를 들어주면 되는 거고, 그치? 동명사 이런 것도 우리 친구들이 딱 뭐랄까 바로 개념이 잡혀져 있지 않은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이 분사도 헷갈리지, 이렇게 헷갈리지.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 친구들이 좀 중3 때 중점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선생님 설명을 할 거야.
이 영어 과목의 특성상 이제 중1, 중2, 중3 완전히 다 다른 걸 배우지는 않지, 그치? 그런데 이제 중1 때 나왔던 문제 그대로 중3 때 나오고 이러진 않잖아. 똑같은 개념을 배우더라도 거기 안에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라던가 아니면은 또 확장된 개념을 배우기 때문에 그 심화된 개념이 또 나온단 말이야. 새로 등장을 해. 그 등장하는 부분을 선생님이 또 주의 깊게 보고 다루도록 할 거예요. 자, 뒤에는 또 이렇게 파트가 있고 특히 이 관계사 같은 경우 많은 친구들이 진짜 많은 어려움을 겪어. 그래서 관계사 같은 경우 선생님이 진짜 쉽게 설명을 할 거니까 기대를 하시고 또 여기에서 보다 보면은 아, 이 파트는 있기는 있는데 안 다룰 수는 없잖아, 그치? 근데 좀 덜 중요하다 이런 파트도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럼 그런 부분에서도 선생님이 아, 이거는 좀 덜 중요하니까 그래도 다루고 넘어간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 아, 그렇 하고 이제 공부를 할 때에는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조금 더 확실하게 공부를 하면은 효율적으로 우리가 점수를 낼 수 있겠지. 자, 강의 장점은 우리 선생님 잠깐 어필을 하자면 학생의 눈높이에서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어. 자, 선생님 같은 경우 진짜 문법 엄청나게 많이 힘들었어. 진짜 생각 이상으로. 이게 오히려 미국에서 살던 게 독이 되더라고, 나한테. 왜냐면 자꾸 그거를 문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막 영어라는 그 언어 자체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제 문법이 더 어려워지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타파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중에 나처럼 이 문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어려움을 느끼는지를 안다. 그래서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설명을 할 거야. 또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개념 설명을 할 거야. 뭐 당연한 얘기고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개념을 강조한다. 개념 중에서도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게 있어. 이걸 다 낼 수가 없잖아. 막 200문제, 300문제가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강조를 했을 때 탈이 없고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그런 파트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강조를 할 거야. 자, 문제 접근 방법 그리고 풀어내는 방식을 모르는 친구들 이거 진짜 많다. 공부는 이렇게 해. 근데 막상 문제를 풀 때는 이걸 어떻게 내가 이 시간 안에 풀지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내가 접근을 하고 그리고 어디 부분에서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하고 어떤 데는 빨리 지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강조를 하면서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의 뇌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보면서 아, 나라면은 저기서 저렇게 할까? 나랑 다르네?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나의 습관을 좀 다져갈 수 있을 것 같아. 100% 선생님처럼 하라는 건 아니지만 이제 아, 이렇게 풀면은 좋겠구나라는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 그런 걸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고. 자, 강의 설명 간단하게 할게요. 적당한 시간과 충분한 설명. 그렇죠. 그래서 시간도 적당하고 설명도 충분하게 해줄 거야. 이 두 개의 밸런스가 사실 쉽지는 않은 거야. 막 예쁜데 공부도 잘해. 이게 쉽지는 않잖아. 그치? 그런 것과 같은 건데 정말 노력 많이 했습니다. 자, 개념 정복 문제 풀이. 자, 개념도 정복하면서 그거를 문제에 이렇게 우리가 녹여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할 거고 이 액셜 테스트가 그 강 끝날 때마다 있는 건 아닌데 한 단원 끝날 때마다 있어. 그래서 그거 문제 위주로 우리가 같이 볼 건데 이때 선생님의 꿀팁을 최대한 방출할 테니 한번 보고 참고를 했으면 좋겠어. 자, 우리 친구들이 자주 하는 질문과 고민들이 있지. 자, 첫 번째 학생의 질문이에요. 고민인 것 같네요. 문법 용어가 너무 어렵습니다. 진짜 문법이라고 하는 걸 설명할 때 이 얘기를 안 한 선생님을 나는 아직은 잘 못 본 것 같아. 용어 자체가 너무 짱나죠. 험한 말 나올 뻔했어. 그치? 자, 그런데 그 용어 중에서 우리 친구들이 좀 집중을 안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 확실히 그런 것들을 선생님이 최대한 이렇게 이거는 해야 되고 이건 안 해야 되고 이런 거를 딱 제시를 할 거고. 자, 두 번째 학생 문제를 풀 때 실수를 너무 많이 해요. 이거 진짜 너무 슬픈 케이스지. 그치? 내가 알기는 아는데 막 질문을 잘못 읽었어. 아니면은 막 마킹을 잘못했어. 이래서 점수 깎이는 경우 진짜 많잖아. 깐깐한 선생님들 같은 경우 그 주관식에서 점 안 찍었다고 막 이렇게 감점한 선생님들도 있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친구들이 진짜 주의를 해야 돼. 이거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우리가 어떤 습관의 영역이기 때문에 본인이 의식하고 계속해서 교정을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선생님은 조언을 할게요. 자, 세 번째 학생. 개념은 아는 것 같은데요. 왜 틀린지 잘 모르겠어요. 왜일까? 개념을 모르기 때문인 거야. 아니면 실수를 너무 많이 하던가. 그치? 그래서 개념을 아는 것 같은데 이게 뭐야? 모른다는 거거든, 사실. 우리 친구들이 시험 문제를 풀 때 어떤 개념이 확실하게 필요한 건지 진짜 딱딱 짚어줄게. 네 번째 학생. 강의를 듣다가 질문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아, 요거는 사실 인강의 진짜 최대 단점 중에 하나지, 그치? 우리 친구들이 실시간으로 피드백이 쉽지 않다 보니까 혼자 공부할 때 어려움을 느끼잖아, 인강으로. 근데 우리 질답 게시판, 질문 게시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질문을 바로바로 올려주게 되면 선생님이 최대한 빨리 확인을 해서 이제 코멘트를 남겨줄 거야. 그래서 그걸 활용해 줬으면 좋겠어. 자, 우리는 학습 자료실에 시험 대비 프린트랑 추가 자료가 올라올 거야. 그래서 꾸준히 좀 확인을 해서 최대한 자료를 가져가서 우리 학생의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고. 심화 특강이 있습니다. 자, 학기별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출제 빈도가 높은 유형, 심화 특강 선생님이 진행할 거니까 우리 특강을 통해서도 또 이제 학교 시험 유형 이런 것들 정복을 할수 있을 것 같아. 그치?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입니다. You may delay, but time will not. 우리 벤자민 프랭클린 아주 유명한 분이 한 말인데, 여기 보니까 당신은 지체할 수 있지만, 시간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래. 자, 요새 진짜 많이 뜨는 말이 있잖아. 아직 안 늦었다. 막 이런 말 진짜 많잖아. 그치? 아, 물론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닌데, 선생님 생각에는 모든 일에는 적기가 있다라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 순간에 영어 공부를 했을 때, 좀그 아웃풋이 좋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최대한 지금 할수 있을 때, 기본기를 다지고 고등학생 넘어가면 사서 고생할 필요는 없잖아. 너희가 스무드하게 인생이 굴러가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 그치? 뭐 고생을 하고 싶다면은 지금 펑펑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이랑 같이 기본기를 다지고 이제 고등학교 가서 좀 편하게 수월하게 다른 과목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우리 클릭을 했다면 문법, 아, 나 어려워. 아니면 문법 강의 들어볼까? 뭐 이런 친구들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이랑 1강부터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 그럼 우리 1강에서 보도록 할게.